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갑니다 자 닥터K 지금 유튜브 채널 열어놨는데요 여러분들께 잠깐 안내 방송하고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오늘의 주식시황 온라인 주식트레이닝센터 종목상담방송 주식기초강의 셀트리온 삼행제 분석방송 닥터K는 또 가수 출신이거든요 나는 가순간은 라이브 모아놓은 폴더도 있고요 그래서 주식 생초 탈출 팁 여기 폴더를 먼저 보시면 액기스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식을 조금 할 줄 안다면 이것만 달달달 외워도 되기 때문에 이제 닥터K의 모든 노하우를 제가 다 오픈을 했기 때문에 웬만큼 공부만 좀 하시면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몸에 배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주식 생초보 이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자 김혜숙님 오스카잖아 그죠 땡큐 5만원으로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쁜 얼굴 있죠 여기 우리 닥터K방의 마스코트 양양 선수 얼굴이 이렇게 볼때기에다가 나 귀여워 이렇게 하고 있잖아 요거 양양입니다 여기 들어가면요 이제 노래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아까 파핀 현준과 파핀 준호가 닥터K 노래로 닥터K가 작곡한 곡을 파핀 현준과 파핀 준호가 한다 BOS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산 공연 때 실황이니까 잠깐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까지 들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닥터K하고 파핀 준호하고는 상당히 친분이 있고요. 파핀 현준하고는 부산에 간 부전역이라고 있거든요. 같이 꼼장어 먹은 사이입니다. 파핀 현준 여러분들 그 댄서들 막 속된 표현은 날라리처럼 생각하죠? 아니에요. 밤새도록 춤추고 남들 보기에는 그냥 껄렁껄렁하게 다니고 그냥 그런 것 같죠? 무릎이 아파서 막 무릎을 칭칭 감고 내지는 인대 다쳐가지고 목발 짚고도 공연 잡혀있기 때문에 목발 짚은 채로도 춤춥니다. 야, 그것도 예술성 있게 쳐요. 그런 1등들을 옆에서 봐왔다는 거죠. 2PM의 장우영 있죠? 2PM 같이 우리 연습했었거든요. 파핀 준호가 제 춤 선생님입니다. 제가 춤을 잘 못 추긴 한데 그죠? 그래서 1등과 친하게 지내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뭐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1등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미친 듯이 연습하고 열정적으로 모든 거 다 불살라버리고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안 씁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하셔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했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 한번 보죠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치고 가기엔 좀 힘이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단식 하락 비슷하게 이 밴드 안에서 64,000원과 7만원 인근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모양이 좀, 그죠? 팍 빠지면 밑으로 더 빠져야 되는데 또 수돗하고 또 올랐다가 또 빠지고. 자, 그러니까 저항이 여기 7만 끊 오면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밑에 6만 4천 안 깨고, 그죠? 만약에 깬다면 20일이 위협받거든요. 20일을 반드시 지지해야 되고, 깨진다면, 여기 6만 4천원 깨진다면 6만 1000원권을 반드시 지지해야 돼요. 그리고 강하게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6만 8천원 이상을 강하게 돌파하고, 여기 위에 7만 5천원 가서 또 좀 눌려주고, 뭐? 돌파는 이렇게 강하게, 그 다음에 조정은 이런 식으로 좀 약하게 받아줘야 돼요. 이건 조정이 약하진 않습니다.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별로예요. 그래서 어차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건데,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여기 저항을 얼마나 잘 뚫느냐, 지지를 얼마나 잘 하느냐, 그것만 집중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U 플러스, 아, 안타까워요, 그죠? 닥터 K, 여기서 들어가서 적당하게 뭐 끊고 나온 분도 계시고, 아, 여기까지 참았다면 좀 더 들어갈 필요 있는데 조금 차익 실현하고 나왔다는데 올라갈 것 같다 그랬거든요. 이날 올라갑니다. 그죠? 통신주가 주도주라는 데 대한 생각 아직도 변함없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너무 매도가 심한데 이틀은 조금 매수를 많이 했네요. 기간이 작정하고 썰어 담았어요. 그죠? 5G 이제 12월 1일입니까? 제가 뉴스를 봤는데 날짜 정확하지 않는데 이제 그 시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KT가 불이 나고 한 바람에 공식적으로 대대적인 행사는 하지 않고, 그죠? 공식적인 행사는 하지 않고 그냥 시행을 한다, 이 정도 제가 이야기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악재만 아니었다면 더 5G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통신주 더 강할 수 있었는데, 또 KT 금방 회복하는 거 보니까 불 하나 남는 거 가지고는 그 기업에 큰 지금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다고 합니다. 5G로 만약에 갔을 때 원격 의료 지원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경찰서나 이런 부분에 전산망 이런 것, 전산망이 아니라 통신망이 다운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5G는 대세다. 드론이라든지 OTT 기반, 그러니까 온라인 기반으로 한 동영상 보는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동영상 기반이 이제 폰으로 보는 게 많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죠? 5G는 그 다음 자율주행, AI 이런 부분에,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다 5G가 다 접목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의 통신주의 모멘텀 될 수 있다 판단합니다. 닥터K는 조선주와 통신주를 가장 강한 업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여기 인근 오면 사자을 했는데 확 오진 않았습니다만 들어올리죠,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 상승 넣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따라가버려. 그냥 일단 봐가면서 잘 한번 해보시죠. 관심있게 보십시오. KT도 보십시오. 우리 3만 500원 팔아먹었거든요. 빠졌는데 잽싸게 들어올립니다. 참, 그런거 보면 통신주에 대한 강한 매수세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기관이 관심이 있거든요. 그죠? 오기 누님 아유, 실컷 고생하고 유플러스 이거 아유 참, 그죠? 눈치 있게 좀 하셔야지. 눈치 있게 여기까지도 버텼으면 여기 밑으로 안 쳐지 뭐하러 던집니까? 더 들어가가지고 먹으라고. 분명히 좀 괜찮아 보이는데 올라갈 것 같다 그랬는데, 그죠? 말 바꾸기냐? 아니에요. 주가의 흐름 공부 좀 해봤다 아닙니까? 여기를 강하게 이렇게 돌파하면 밑으로 여기 처지기 전까지는 좀 홀딩할 만하잖아요, 그죠? 좀 아쉽습니다. 그게 고생만 하고 많이 못 먹고 나왔잖아. 포스코 별로예요. 현대제철도 별로입니다. 고려아연이 여기서 먹고 들어가서 여기서 먹고 다시 들어가 먹었는데 지금 여기 안 깨야 돼요. 아까도 뭐 방송했습니다만 우리 양양이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SK이노베이션 여기가 저항권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던졌어야 돼, 여기서. 그죠? 어디서 던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여기가 단단하게 지지되는 권역인데 이 깨지면 곤란하거든요. 못 올라간다가 기본입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과감하게 끊어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부터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분명히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저런 박스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사고 박스권 상단에 팔자고 했던 종목들이 삼성화재, DB보험, 그죠? 27만 사고 여기 29만 팔고 이거 박스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지금 조금 아리까리해요. 그죠? 양봉 넣을 때 이런 데서 양봉 넣을 때 들어가서 뭐 적당히 끊어 먹었으면 될지 몰라도 단타도 이렇게 지지저항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대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직까지 뭐 영양가 없었습니다만 그런 그것을 예상하고 여기서 올라가길 바랬는데 밑으로 쳐졌습니다. 쳐져가지고 일부 손실 축소 정도로 끝내고 나온 분도 계시고 뭐 닥터케이 팬 같은 분은 단타 좀 하거든요. 플러스 내고 나왔답니다. 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덩어리로 크게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랬거든요. 밑으로 쳐져버려도 여기 이평선 있기 때문에 여기 안 깨지면 버텨볼 수 있다 그랬어 분명히. 들어가 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약하게 처지기 때문에 물량 많이 안 실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4개 중에 3개는 잘 가고 이거 하나가 조금 별로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라젠 좀 이따 볼 거예요. 좀 이따 볼 건데 지금 먼저 간단히 보죠. 뭐 말씀 나왔으니까 지금 통신 바이오주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닥터케이는 셀트리온의 바이오는 접근하자 그렇게 확실하게 의견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 잘 갔어. 그죠? 나머지는 별로예요. 이것도 처지고 있고, 그죠? 급 반등은 했죠. 추세가 아직까지 우상향 돌려낸 게 잘 없어요. 유한 양행, 이것만 이제 상승 추세 돌려내려고 하는데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따라가기 부담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에, 신라젠 맞죠? 신라젠이 여기를 못 뚫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74,000원. 74,000원 강하게 돌파해도 8만원권에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처지게 되면 모양 더 안 좋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를 돌파해도 8만원권까지의 저항이 많이 남아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 자, 여기에서 폭이 62,000원에서 여기 정도가 74,000원이니까 12,000원 정도 폭 아닙니까? 그러면 86,000원 정도까지의 밴드로 여기네 상단, 그죠?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 여기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전제 조건은 여기를 강하게 73,00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고 이거 돌파하지 못하면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더 있어요. 현재는 밑으로 처지는 게 더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평선 모든 이평선이 위에 다 있습니다. 완전 역별 다시 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채팅방에도 다리님이라고 요 가지고 계셨는데 던지기를 제가 권유를 많이 드렸는데 위에 가 있습니까? 위에 못 가 있어요. 그 의견을 잘 수용 안 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죠? 위로 강하게 뚫어도 8만원권 가면 또 강한 저항권이 있다. 밑으로 쳐질 때 많이 안 쳐져야 된다. 그 전제 조건 있고 수급도 뭐 외국계 수급 조금 들어오긴 했으나 공매도 환매수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듭니다. 별로예요. HLB도 별로입니다. 위로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뚫고 올라가고 밑으로 쳐지죠. 여기 못 지켜낸다. 8만원대 못 지켜내면 상당히 문제 생겨요. 밑으로 쳐집니다. 밑으로 처지는지 위로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고 단기 박스권입니다. 단기 8만원대에서 93,000원 단기 박스권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5만원까지 오면 다 먹을까 생각하고 있다. 쌈바 상장 폐지 여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상장 폐지될지 안될지 모르겠고 쌈바가 거래 정지되면서부터 셀트리온으로 관심 가지자고 하는 의견을 확실하게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의 비중을 펀드들이 일정 비중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럼 쌈바하고 나눠서 가져갈 수 있었는데 쌈바가 없어져 버렸어. 지금 거래를 할 수 없어요. 완전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셀트리온 쪽으로 좀 비중 더 조금이라도 더 실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거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 사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자 그러고 지금도 셀트리온 눌려주면 관심 있게 볼 거예요. 바이오는 저는 셀트리온 볼 겁니다. 신라젠 5만원 오면 담는다. 그거는 별로 저는 제 기준에서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하는 방법이죠. 저는 올라타면 삽니다. 바닥 확인하고 더 처지면 물론 여기 인근이라고 이제 저점 인근이라고 그렇게 담아볼까 천천히 담아볼까 생각하신다는 것 같은데 다 투자 성향은 다 제 각각이죠. 그죠?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을 사서 너무 꼭대기 말고 돌파하는 초입에 사서 더 높은 데서 팔아먹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3, 4일 정도 끌고 가는 게 제 스타일이고
갔다가 밀려주면 또 삽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뭐처럼 셀트리온처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사서 또 팔아먹고 또 내려오면 또 살 겁니다. 그것을 못해서 그렇지 할 줄 안다면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예, 돌파 내지는 강력한 우상향으로 추세 돌려내고 난 다음에 합니다. 이거는 예외입니다. 약간 예외. 업종 1위 아닙니까? 업종 내. 업종 내 1위는 포인트, 핵심 포인트 넣으면 달라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분봉을 봤을 때, 방송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15일이었습니다. 15일. 여기거든요, 여기. 그죠? 아이고. 자, 이렇게 딱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갭 상승하고 눌려준 거 확인하고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여기서 들어갈 때 28만원을 22만 8천원을 미리 이야기합니다. 7천원 8천원 실제로 여기 생각대로님이 그렇게 했고 21만 천원 추가로 21만 4천원인가 5천원에 더 추가하고 22만 8천원에 딱 팔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시그널 이날 딱 매수 시그널 넣기 때문에 20일 돌파하는 시그널 넣기 때문에 딱 들어갔어요. 여기도 물론 당장은 며칠 있다 올라갔습니다만 20일 뚫을 것 같은데를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4일 있다 뚫어서 그렇지 밑으로 안 쳐졌잖아요. 그죠? 뚫을 것 같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8% 바로 먹어버립니다. 그죠? 이날도 위에 고점대 25만원대에서 밀릴 거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강현우님이 던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매매를 저는 제 기준대로 저는 3-4일 끌고 가는 스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쭉쭉쭉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목표치가 보이면 목표치 나올 때까지는 끌고 갑니다. 언제? 여기 사서 여기 55만까지 들어갔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55만 딱 찍은 날 그날 인근 가면 판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실컷 눌려주는 거 다 패스하고 이날 눌림목에서 그냥 적당히 반등하는 거 먹으러 들어갔는데 재감리한다고 그냥 딱 두드려 맞았어요. 바로 팔고 나옵니다. 5%. 그럼 이런 거 안 두드려 맞는다고 이런 거 안 두드려 맞아요. 이런 거를 두드려 맞지 않습니다. 손절폭이 거의 5%입니다. 5%. 5% 넘어가면 잘 안 들고 가요. 거의 던집니다. 그래서 매매 기준을 누가 정답이다 누가 정답이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을 확실하게 지킬 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률 통계를 내보십시오. 그래야만 본인들의 매매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자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HLB, 신라젠, 바이오메드 같은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공매도 집중되고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집중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봤습니다. 그죠? 추세가 썩 좋지 않습니다. 상승 추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미약품도 45만원대 넘어가야 되고요. 유한양행은 이제 요참 쳐주려고 폼 잡고 있네요. 그죠? 꼭대기, 비교적 꼭대기 인근이기 때문에 안 따라가요. 대번에 날랐기 때문에 안 따라갑니다. 부담스럽거든요. 네이처셀도 별로예요. 주가 조작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합니다. 이제 메디퍼스트도 여기 위에 다 저항권 다 있습니다. 우상향 돌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상향이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데 꼭대기 잡은 사람들 사자마자 20%씩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꼭대기에서 잡는 것만큼 위험한 거 없어요. 바이오까지도 지금 체크해봤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관심 있는 종목을 해야 되고 야 이거는 그런데 코롱생명과학은 외국인 기관이 쫙 들어오긴 들어오네요. 그죠? 제가 일부러 넣어놨거든요. 뉴스 때문에 지금 날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부러 좀 보려고 관찰하려고 넣어놨습니다. 사기엔 부담돼요. 자 바이오주 체크했고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도 이제 박스권 돌파하려고 이제 딱 폼 잡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살짝 지저분해요, 움직이는 게. 비교적. 그리고 여기 넘어가려다가 22,000원 여기 넘어가려 하다가 대박 밀려버리고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이제 돌파 시도는 오고 있는데 여기가 대박 넘어갈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한번 붕 뜨고 난 다음에 늘려주면 그때 관심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뭐처럼 대한항공이나 이런 것처럼 여기 붕 뜨고 난 다음에 다시 눌려주고 이런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세유리가 들어갔다 신세계도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 떴다가 눌려주면 밑에 이제 다 받쳐놓기 때문에 이평선들 지지가 더 확실하게 확인된 거거든요. 눌림목 매매 하셔라. 그러한 종목들은 눌림목 매매 하셔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게 돌파할 때 초기에 따라잡을 수 있으면 따라잡고 그 대신 밀릴 때 잽싸게 끊어낸다 내지는 한 번에 물량 다 들어가지 말고 여기에 눌려주도 밀려도 이게 이평선들 지지받을 가능성 높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 이런 개념이면 큰 문제 없습니다만 더 확실한 거는 올라가고 눌려주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좀 더 확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석유화학, 정제 마진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지금 별로예요. 왜? 유가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좀 별로고요. 매도세 많습니다. 별로입니다. 당분간 관심 없어요. S-Oil은 바닥에서 좀 급등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멀었어요. LG화학도 좀 더 멀었습니다. 이제 막 돌파시도 막 나오고 있죠. 한번 띄우고 눌려주면 이제 관심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발빠르게 매매할지 않다면 딱 강하게 띄우면 잽싸게 따라 들어가고 여기가 깨지면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할 수는 있겠네요. LG화학. LG화학 옛날에 여기서 좀 매매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만큼 올랐는데 관심 가지냐? 관심 가진다고요. 돌파하고 눌려주는 걸 따라 들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 올려놓습니다. 일단 관심 있게 한번 볼게요. 그리고 금융주는 별로입니다. 금융주 하자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삼성증권, 증권주는 이제 턴업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죠? 키움증권, 증권주 뭐 가봐야 얼마 가겠습니까? 안 합니다. 패스. 보험주도 단기 박스권인데, 박스권 하단 매수, 박스권 상단 매도는 가능한데, 좀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그죠? 삼성생명 안 좋습니다. 접근 금지. 네이버, 강하게 돌파 시도 이후에, 강하게 이렇게 돌파하고 눌려줍니다. 당연한 모습입니다. 당연한 모습. 스트레이트 누마에 올랐어요. 눌려주고 20일 지지하고 왔다 갔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카카오 스트레이트로 지금 쫙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관 외국인 매수세 제법 있어요. 우리 이영민님이 가지고 계신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11만 9천원인가 매수 단가를 했는데 눌릴 때 적당하게 눌려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본인 본전권은 갈 수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그죠 우리나라 대표하는 카카오가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SNS 그룹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지금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성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인 건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가 모양만 좀 괜찮아진다면 이런 데서 제가 매매했었거든요. 12만 9천에 팔고 나왔어요. 그죠? 좀 더 지켜볼랍니다. 우상향 돌려내면 관심있게 봅니다. NC소프트 너무 아까워요. 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다른 데 신경이 팔려고 이걸 놓쳤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죠?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팀원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놓은 종목도 저는 아무래도 방송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쑥쑥 돌려보다가 예를 들면 NC소프트 지금 20일 지지받고 있습니다. 양봉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에 한 번씩 딱 날려주면 따다닥 체크하면서 아 괜찮아 보이네 하면서 서로 관심있게 가져가는 거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야 진짜 아까워. 이거 뭐 제대로 잡은 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아깝습니다. 1등 하셔라. 넷마블보다는 NC소프트를 해야 되는데 NC소프트 이제 눌려주면
눌려주면 해야 되는데 눌릴 줄을 몰라요. 야. 11월, 12월 신작 게임도 있고 뭐 NC소프트 게임의 독보적인 회사 아닙니까? 그죠? 1등하고 진하게 지내라고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넷마블도 최근에 좀 들어오긴 들어오네. 그죠? 넷마블도 눌려주고 이제 뭐 2평선 3개 돌려냈기 때문에 눌려준다면 관심있게 한번 가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LG생활건강도 이제 돌파하려고 폼 잡고 있네요. 이제 슬슬 관심 가집니다. 그러나 여기 워낙 강한 저항대 있기 때문에 관심만 가집니다. 아무리 퍼스픽 이격이 큰 거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저께 할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죠? 20일 딱 지지되고 왔다 갔다 좀 할 가능성도 있는데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가 확장됐다가 수축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바로 뛰어넘는다? 그럼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있고 여기 깨지면 던진다는 각오 있으면 16만 천원 깨지면 던진다는 각오 있으면 오늘 어저께 샀을 수도 됐죠. 그죠? 종가 인근에 바로 그냥 다이렉트 띄워버립니다. 스튜디오 주액은 예, 체크해보도록 하죠. 아마 이 윈도 드레싱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막판에 많이 땡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윈도 드레싱 어저께 윈도 드레싱 있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스튜디오 주라곤 이건 우리 닥터K방의 대표 선수 지우 선수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거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네. 10만 7천원 이거 돌파한다고. 그죠? 닥터K도 관심있게 봐라 그랬어. 여기 딱 오면 10만 6천원권 오면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샀다면 사자마자 먹을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위로 뜰 가능성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드라마 제작사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핫한 드라마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여기 지지권 제가 분명히 잘 봐라고 미리 며칠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매수했다면 추가 상승할 가능성 있고 여기 단기 박스권 113,000원 115,000원권 정도에서 왔다 갔다 좀 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 좀 더 있어 보이는데 자 조건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샀는데 밑으로 처진다 그럼 던져버려야 돼요. 제 은희님 감사합니다. 3만원으로 닥터K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NC소프트 너무 아까워. 아, 짜증나요 진짜. 자 여러분들 월요일날 관심있게 보세요. 스튜디오 주래곤 여기 딱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관심있게 보세요. 아무래도 퍼스픽도 상단에 있죠. 다 포인트 어느정도 놓는 것들 미리 딱 이야기해 놨으니까 YG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기다려야 돼. 이날 딱 살 수 있다 그래서 3% 딱 오르는데 더 올라갑니다. YG는 좀 내려와. 이건 좀 부담스러워 있다. 근데 여기 YG도 한 41,000원 정도 오면 살 수 있어요. 놔둬야 되겠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지금 유튜브에서 재생 횟수라든지 그 다음에 새롭게 BTS가 오늘 시상식 뭐 어디 나와가지고 공연한다고 우리 딸들이 막 본다고 텔레비 뺏겼어요. 그래서 방송한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지금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BTS가 우리나라 역대 최고 부자 연예인 될 가능성 높아요. 외국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 저작권료 대부 문제라든지 음원 판매 수익 같은 게 너무 외국에 비해서 열악해서 그렇지 만약에 미국에서 음반 제작에서 그렇게 됐다면 끝났어 그냥. 이번에 재계약 멤버들이 다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죠? 아마 되게 좋은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까. 8:2 정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BTS가 8, 시혁이가 2. 방시혁이 대단한 사람 맞거든요. 서울대학 미학과 출신인가 그래요. 닥터K가 또 가수 출신이니까 잠깐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발언 좀 하자면 그 영상이 BTS가 영상이 되게 영상미가 있거든요. 그죠? 다른 여타 뮤직비디오하고 좀 달라요. 눈으로 보여주는데 시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도 좀 전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BTS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데 한 몫을 단단히 했다. 그리고 독점은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프로듀서 한 명이 같이 붙어서 BTS만의 독특한 색깔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 다음에 여타 우리나라 보이 밴드들하고 달라요. 뭔가 하면
뭐 쉽게 말하면 슈퍼주니어 내지는 저는 SM에 문제가 좀 있다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13명씩 나와가지고 한두 명 띄우기 위해서 13명이 나와가 거기서 인기 있는 애만 딱 출연해가 나머지는 다 죽여버려요. 거의 관계자가 들어도 뭐 딴지 건다고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는데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SM 소속 가수들이 이탈한 가수 상당히 많잖아요. 왜? 둘러리니까. 근데 BTS는 멤버들마다 각각의 포지션을 확실하게 딱 주면서 분량을 많이 줍니다. 거의 동등하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곡은 누가 메인으로 나오고 메인 보컬들이 다 있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더 끈끈해지는 거죠. 제가 저도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거든요. 미쳐가지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랩하고 하는데 보면 너무 하고 싶어하고 너무 미쳐서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제가 BTS 잘 될 거라고 미리 예언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진짜 빌보드 1등을 두 번이나 하고 하는 그룹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뻐요, 음악하는 입장에서도. 테레비를 안 봐가지고요. 신작 드라마 방송. 저 뭐야 그거 이병헌하고 나온 것도 되게 재밌다고 들었는데 테레비를 안 봐요 제가. 테레비 안 본 적이 진짜 오래됐어요. 그냥 영화 본다고 하나 틀어놓고 본 건 있었어도 드라마 보고 드라마 안 본지 딱 테레비 앞에서 드라마 안 본지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다. 우주별님 반갑습니다. 우주별님은 공부 좀 하고 계시던데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채팅방 초대할 거라 했는데 공부 좀 열심히 하실 겁니까? 하시겠다 하면 지금 초대하겠습니다. 진심이 어느 정도 느껴졌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겠다. 사실 어저께 채팅방에서 한 4분 이상 제가 빠이빠이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같이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시너지를 못 내게 하기 때문에 약속하셨죠? 그럼 지금 메일 번호, 지금 바로 메일 주소 지금 바로 적어주십시오. 초대합니다. 그리고 맨오브맨님하고 강현우님은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비욘디쑥쑥님하고는 비욘디쑥쑥님도 공부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초대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시면 초대할게요. 이채원님은 방송은 들어오시는데 댓글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맨오브맨님하고 방송 자주 들어오시는데 채팅 공부한 내용들 남겨주셔야 제가 알거든요. 공부를 했는지 알거든요. 댓글 남길지 모른다 하시면 핸드폰을 보고 계시면 하단에서 상단으로 쭉쭉쭉 올리면 맨 밑에 댓글 다는 란이 있어요. 그 란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잠깐만 제가 봤습니다. 예,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야 돼요. 공부하고 있으면 댓글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요. 우주별님 제가 봤습니다. 조금만 이따가 보낼게요. 그 다음에 안 급해요. 남겨주시면 같이 해요. 그러니까 급한 거 없습니다. 하루 이틀 차인데 맨오브맨님하고 그러면 이채원님하고 제가 믿고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조건으로 그럼 초대할까요? 어차피 공부 안 하시면 다 내보내요. 무료인데 무료입니다. 무료. 그런데 안에 들어가 한번 보십시오. 무료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닥터케이 혼신을 담은 신호도 날아가고요. 각계각층에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 두 명 있거든요. 회계 전문가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 있고요. IT, 게임, 레포츠 등등등등 각계각층에 다양한 인재들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있어요. 올리십시오. 그럼 여기다가 두 분 더 올리십시오. 맨오브맨님하고 이채원님하고 올리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어떤 분 말씀 드렸더라. 다른 분 말씀 안 드린 것 같네. 그죠? 같이 하고 싶으시면 공부 댓글 남기시면 돼요. 그러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시계 또 도망갔어. 아, 참 미치겠네. 예, 지금 빨리 남기세요. 지금
메일 여기다 남기세요. 여기다가 저 몇 개 더 하고 있을 테니까 남기고 나면 보고 제가 그거 초대하면서 또 마무리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장의 특징이 주도주군이 많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뭐가 당연하다? 시장이 약세예요, 약세. 이제 겨우 바닥 찍고 돌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겨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바닥 박 밑으로 열나게 빠지다가 겨우 턴했다고, 겨우 턴. 여기서 더 잘 가야만, 위로 더 잘 가려면 이제 주도주군으로 이제 부각되는 업종에서 주도주가 나오면서 빡 땡기면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막 혼조세예요. 여기 인근에서 외국인들이 팔아먹 사놨던 선물을, 선물 보시죠. 사놨죠. 이것을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이 급등, 아 급등은 아니고 이게 반등 시도하면서 얼추 다 팔았네. 얼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매수세 다시 들어오면서 땡겨 올라가야 되고,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야만 상승으로 전환하는데, 지금 뉴스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자 미국 중국 아 정상들 지금 만난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좋은 호재 나오고 하면 아마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더 랠리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 미국이 지금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나라도 같이 갈 가능성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주도주군으로 접근하시라. 그 주도주는 어떻게 잡는다? 업종 전체 전반적으로 이런 조선주는 보면 다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적 소식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주도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기업 분석 많이 안 하기도 하고, 제가 뭡니까 연구원도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제 기준만 했어요. 어떻게 추세가 우상향하고 업종 대표주 군들이 다 추세 돌려내면 저는 그 업종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상향 아닙니까?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통신하고 조선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우상향하는 업종 없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 하나가 좀 좋으면 나머지는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거의 다 밑에 있습니다. 우하향입니다. 그래서 안 좋아요, 별로. 보험업종을 최근에 DB손해보험을 했던 이유가, 그래도 박스권 정도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들어가면 상단에서 나오지 않을까. 박스권 하단도 좋지만 20위를 지지,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20위를 지지한다면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매수했는데, 조금 뭐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만 분할 매수 추가해가지고 빠져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나 적어도 위에 있는 종목을 하지 밑에 있는 종목을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무리 빨리 해놓을게요. 메일 남겨주세요. 빨리 메일 남겨주세요. 두 분은 메일 남기십시오. 맨오브맨님하고 이채원님은 지금 여기다가 메일 번호 남기십시오. 메일 주소. 저 방송 요거 마무리하고 바로 안내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수주들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은 돌려냈어요. 관심권에 있습니다. 어저께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신세계 돌파하고 눌려주면 관심 있습니다. 세유리처럼 너무 빨리 들어가면 좀 곤란해. 돌파하고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신세계도 약간 관심 있습니다. 이제 호텔신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항대 빨리 돌파해야 돼요. 그리고 눌려줘야 됩니다. 신세계 아직 좀 멀었어. 어차피 세유리 때문에 맨날 보니까. 이마트도 멀었고요. KTNG 야 이제 돌파했네. 돌파하고 난 다음에 대박 밀리네. 그런데요, 담배 많이 팔립니까? 별로 주도주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합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돌파는 시도했는데 뭐 지지부진하네요. 농심도 이제 음식료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이 이제 슬 돌아내고 있거든요. 오뚜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 꼭다리 있습니다. 단기 꼭다리 있으니까 더 기다려야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지켜봤습니다. 자, 이채원님 잠깐만요. 이채원님은 I입니까? IS 맞죠? 아니다. L입니까? LS입니까? 아, 소문자 L. 알았어요. 저기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분도 림이죠. 림업이죠. 우주별님도 림이죠. 앞에 소문자 L. 자, 종목들 돌려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꼭 메일 보내드릴게요. 메일 보내드리고 어떻게 방송 참여할 수 있는지, 방송 참여는 하고 계신 거고,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공식 방송 종료를 하고 계속 안내해 드릴 테니까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토요일인데 39분 보고 계시네.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핸드폰을 보고 계시면 우측 중단에 보면 실시간 채팅 꼽혀 있습니다. 꼽혀 그거 없애버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왼쪽에 있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해주시고요. 방송 안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인데 저 퀄리티 있다고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죠? 뭐 반드시 구독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종 딸랑딸랑 해놔야만 실시간 방송할 때 날아갑니다. 근데 유튜브가 안 보내는 거 빼고는 다 날아가니까 생방송 보시기 좋고요. 지인들에게 추천하십시오. 무료 방송인데 좀 들을만하다 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SNS 한번 날렸다고 그만하지 마시고요. 또 날리십시오. 그죠?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오늘 슈퍼챗 세율 그리고 오스카 땡큐, 채은이님도 땡큐, 닥터케이 힘이 나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돼요. 요새 광고비 많이 줄었어요. 2,000원도 안 되게 올라온 날 많아요.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된다. 광고 나오면 열중 시켜다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닥터K가 액기스만 뽑아놓은 주식 쌍초보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니 눈 딱 I'm 닥터K야. I'm 닥터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